이번에는 24강 키보드를 통한 원격 전후 양옆 제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그 파이블렛이나 실제 스팟 마이크로를 돌리면서 키보드를 통해서 마치 게임 조종하듯이 WASD로 스팟을 전후 양옆으로 그런 제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작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이후에도 저희는 사실 키보드를 통해서만 했는데, 키보드가 아니라 다른 인풋 그런 디바이스들, 뭐 예를 들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를 조종할 때 쓰이는 그런 게임 컨트롤러로서도 이 스팟을 조종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추후에 퓨처 워크들을 위해서 이 원격 전후 양옆 제어 코드를 설명드리고 실습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키보드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스팟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메인 코드들이 돌고 있을 거예요. 이 코드들이 돌고 있을 때 키보드를 계속해서 눌러줌에 따라서 이 키보드 값, 키보드가 눌렸을 때그이 트리거가 생겨서 어떤 중간 값을 가로채서 이 키보드 인풋을 집어넣어주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해줄 때 주로 코딩할 때는 병렬 처리를 하는데요. 파이썬에서 병렬 처리를 하는 패키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레딩이라는 패키지와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사실 이 패키지의 차이가 스레드를 쓰느냐 아니면 프로세스를 멀티 프로세싱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멀티 스레딩과 멀티 프로세싱의 차이가 뭔지 저희가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아주 좀 직관적으로 그냥 그림을 가져왔어요. 지금 프로세스를 함은 사실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때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린다 하면은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이 OS로부터 아, 나는 이런 리소스가 필요하다로 자원을 할당받아서 열심히 메모를 작성한 뒤에 다시 메모장을 끄면 그 리소스를 OS에 반환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실 내부적으로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S로부터 리소스를 할당받는 그 단위가 사실은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스레드를 하면 이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멀티스레드라고 하면 결국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작업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사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될것 같긴 하고요. 추가로 좀더 궁금하시다 하면은 여기 있는 리눅스에서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점이 뭔지를 알려주는 이런 링크를 제가 삽입했고, 이 이미지도 여기서 가져온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는 뭐 OS 강의가 아니니까 여기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파이썬에서 스레딩이라는 패키지와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패키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예제를 가져와 봤어요. 자, 함께 보시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파일이 어디 있냐면요. common이라는 파일 안에 concurrency thread와 concurrency multiprocess라는 파일로서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예제를. 첫 번째, concurrency thread라는 함수를 볼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작업이 예를 들어서 시작값과 끝값을 주면 이 시작값부터 끝값까지 for 문을 돌면서 저희의 어떤 리스트 안에 이 현재에 위치한 이 값들을 어펜드 시키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시작은 0이고 끝은 1억이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것을 스레드로서 한번 스레드를 만들어서 처리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0부터 1억까지 포문을 돌면서 이 result라는 리스트 안에 이 값들을 어펜드하는 그런 스레드를 만들고자 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스레드를 만들고자 하면은 스레딩 안에 있는 스레드라는 것을 임포트하고요. 이 스레드 안에 여러 가지 인자들을 넣어줘서 스레드가 반환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스레드를 만들 때 함수 단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하나 선언했고요. work라는 이름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work라는 이름은 스레드 안에 타겟에 인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 이제 첫 번째 인자로 아이디를 심어주게 되는데요. 스레드 1번과 스레드 2번, 스레드 3번 뭐 이런 식으로 주고자 했을 때 각각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아이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값과 끝값을 받아서 이것을 어떤 리스트에 어펜드 하고 싶으니까 인풋으로는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 그리고 리스트인 리졸트가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 부분은 사실 간단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타겟으로 지정해주고 함수에 인풋 인자들을 지정해주면 이것으로 스레드 하나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스레드를 시작하고 싶으면 이 반환된 th1이라는 것에서 스타트와 조인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뭐 실제로 한번 돌려보시죠. 그러면 지금 약 3.8초가 걸린 것을 알수 있고 뭐다 더했을 때이 정도가 걸린대요. 사실 이 sum이라는 함수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앞에 지점에서 제가 시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 시간 체크하는 코드인데 이런 식으로 넣어두었습니다. 자, 일단 스레드라는 스레딩이라는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이 병렬 처리를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방금과 같은 0부터 1억까지의 숫자를 뭐 더하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하고자 했을 때 이것을 하나의 스레드로서 작업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개의 스레드로서 나눠서 한다면 이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저희가 result라는 이 리스트 안에 이 값들을 계속해서 어펜드 시켜줬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두 개의 스레드가 result라는 이 리스트를 공유해야겠네요. 그래야지 같은 리스트 안에 이두 개의 스레드가 계속 똑같이 작업이 들어갈 테니까요. 네, 이 지점에서 사실 스레드와 프로세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스레드 같은 경우는 같은 프로세스 내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스레드 프로세스는 자원을 할당받는 단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졸트라는 자원을 생성했으면은 스레드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바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라는 프로세스에서 result라는 자원을 선언하고 다시 B라는 프로세스에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두 개의 프로세스 사이에서 뭔가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게 돼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 스레드 두 개를 만들어서 이 result에 append를 시켜주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될지 다시 한번 예제를 보시죠. 스레드를 두 개를 생성했어요. 사실 생성해 주는 거는 이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서 스타트 지점과 엔드 지점의 스타트 지점으로부터 엔드 지점의 절반 그리고 엔드 지점의 절반으로부터 실제 끝 엔드 지점까지로 직접 이렇게 저희가 절반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스레드를 지정해 주고 이 각각의 스레드를 똑같이 스타트 조인을 시켜봤습니다. 이랬을 때 그럼 저희가 예상하는 결과는 같은 결과가 나오고 시간의 절반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을 예상해 볼수 있겠죠? 실제로 돌려보면, 실제로 돌려보니, 뭐 시간이 좀 줄긴 줄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만큼 반으로 줄은 게 아니라 0.07초가 줄었어요. 값은 똑같이 나오지만요. 자, 이게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파이썬 내에 이 스레딩이라는 패키지에서 뭔가를 막아놨어요. 예를 들어, 이것을 파이썬에서는 GIL, Global Interpreter Lock이라는 것이 이런 작업들을 막아두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이 result라는 리스트에 append들이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두 개의 스레드가 지정되어 있을 때 저희는 사실 start부터 end 지점의 절반, end 지점의 절반으로부터 end라고 직접 저희가 표기를 해줬지만 만약에 이러지 않고 겹치는 부분이 있도록 저희가 넣어주는 작업을 했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0부터 1억까지 또 스레드 B 두 번째도 0부터 1억까지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첫 번째 스레드와 두 번째 스레드 사이에서는 내가 100을 넣었는데 이 예를 들어 스레드 A가 100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스레드 B가 또 100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작업들이 중구난방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면은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상한 쓰레기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파이썬에서는 이런 것을 막아놨어요. 그것을 GIL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라고 하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고 시간이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처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할 거예요. 스레드, 첫 번째 스레드가 돌 동안에는 오로지 이거 스레드 1번이라고 했을 때 스레드 1번만이 리졸트를 사용할 거예요. 그동안 스레드 B는, 스레드 2는 락이 걸렸을 겁니다. GIL에서. 그 다음에 스레드 1이 다 끝났을 때는 이제 공유되는 자원인 리졸트가 스레드 A에서 끝났으니까 리졸트는 스레드 2에서만 독점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스레드 1이 다 돌고 끝나면 스레드 2가 돌아서 결국은 뭐 스레드 하나가 도는 거랑 똑같은 결과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비슷한 시간이.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서는 그런 인터프리터 락을 걸어놨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설명할 때뭐좀 유수 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설명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네, 이랬을 때는 사실 이 코드들은 이 블로그에서 제가 발췌한 것이기도 하고, 만약에 더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금과 같은 경우 이 GIL에 의해서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러면 시간을 절반으로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파이썬에 있는 스레딩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개념적으로 봤을 때 멀티 프로세스를 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자원을 할당받는 단위이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두개 선언되게 되면 이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어떤 자원의 공유를 매개해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매개체가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여기를 보면은 멀티 프로세싱에서 프로세스와 큐라는 것을 임포트한 것이 보이시죠? 자, 이 큐가 바로 그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이두 개의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자원이 리졸트는 이 멀티 프로세싱에 있는 큐로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사실 이 큐가 뭐 자료 구조인 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큐는 이 소문자 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료 구조의 형태는 큐의 형태를 취하지만 멀티 프로세싱에서의 쓰이는 그런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졸트라는 큐 타입의 클래스를 선언을 했고요. 이 큐가 두 개의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공유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두 개의 프로세스, 이번엔 스레드 대신에 프로세스를 두개 생성할 거고요. 생성하는 방식은 사실 스레드와 아주 비슷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뒀을 거예요. 아마 바로 이 멀티스레딩을 멀티프로세싱으로 바로 전환이 빠르게 될수 있도록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타트로부터 엔드의 절반 지점, 엔드의 절반 지점에서 엔드까지를 0부터 1억까지를 순회하면서 어펜드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고요. 지금 자료 구조가 리스트에서 큐로 바꿨기 때문에 어펜드가 아니라 풋으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로세스가 선언되고 실제로 실행시켜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 1 dot start join join 이것마저도 스레드에서 사용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0에서 1억까지 순회하면서 이 큐에 풋 해주는 그런 소스 코드입니다. 자, 실제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시간이 나왔는데요. 아까는 약 3.8초, 3.7초였는데 지금은 시간이 2.12초.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정확히 절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그런 방법식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부분은요, 사실 어펜드에서 자료 구조가 리스트에서 큐로 바뀜으로써 여기 리스트에서는 총 도화합을 구할 때 썸이라는 간단한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뭐다큐 아래 모든 값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면서 그 값들을 더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키보드를 통해서 어떤 값이 들어올 때 기존에 돌고 있던
그 메인 프로세스인 스팟이 돌아가는 그 프로세스와 키보드의 인터럽트를 이제 핸들링 해주는 그런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지정해줘서 이두 개를 멀티 프로세싱 해볼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곳은 여기 있는 커먼의 멀티프로세스 KB라는 파이썬 파일인데요. 멀티프로세스 키보드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키보드 인풋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파이썬에는 키보드라는 그런 패키지가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이 사용되는 패키지여서 그런지 네, 이렇게 밑에 설명도 친절하게 나오고 심지어 예제 코드까지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 링크들이 많이 걸려 있고 도큐먼트도 있으니까요. 네, 시간이 되시면 여기 들어가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고자 해요. 자, 크게 두 개의 딕셔너리를 제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딕셔너리는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키가 WASDQE고요. 이 키들이 각각 몇번 눌렸는지 를 알려주는 그런 딕셔너리를 하나 선언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로봇이 움직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토글 시켜주는 move라는 그런 불 형태의 새로운 네, 값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키가 몇번 눌렸는지를 실질적으로 컨트롤 오프셋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이렇게 전환된 컨트롤 오프셋이 저장될 곳을 새로운 딕셔너리로 지정해 놨고요. 여기서 이전에 저희가 파이 블렛을 하면서 이 컨트롤 오프셋이 스텝 랭스가 앞뒤로 움직이게 하는 거, 스텝 위드가 양옆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 스텝 알파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값이 0일 때 크게 두 가지 경우일 때가 있는데요. 처음 시작해서 진짜 로봇이 가만히 있을 때와 혹은 제가 W를 한번 누르고 S를 한번 눌렀을 때 이런 경우가 될수 있겠죠. 모든 값이 0일 때는. 근데 이두 개에서 로봇이 정지에 있을지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할지를 구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구별을 위해서 뭐 스타트 스태핑이라는 또 하나의 불 타입의 그 토그를 제가 추가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떤 긴 클래스를 제가 선언해 두었는데요. 한번 일단 돌리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You must root to use this library on Linux라고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리눅스에서 이 키보드 인터럽트를 제어해주기 위해서는 슈퍼 유저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많이 했듯이 제일 앞에 sudo를 쳐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지금 1초마다 뭔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올 거예요. 이때 제가 W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W 눌렀을 때, D를 눌렀을 때, E를 눌렀을 때, Q를 눌렀을 때, 계속해서 이 컨트롤 오프셋들만 제가 프린트되게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변환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파이썬 파일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요. 지금 저는 이 키보드의 인터럽트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키보드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를알수 있는 함수가 isPresse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sPressed라는 함수 안에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키값 W가 눌렸는지 알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이 안에 W를 넣어주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키보드가 눌렸으면은 keyCounter라는 내부 메소드를 통해서 이 W keyValueDefault라는 이 부분 이런 딕셔너리에서 여기서 W 값이 플러스 1이 되겠죠. 한번 눌렸으니까. A를 또 한번 눌렀으면 여기서 A가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카운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키보드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볼때 제가 예를 들어서 while 문을 1초 동안 뭐 1초의 주기를 갖고 무한 while 문을 돌리도록 했을 때 W를 제가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사실상 한번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W가 두 번, 세 번, 네번 눌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제가 지금 1초라고 말해서 망정이지 실제로 이 컴퓨터 내부에서 while문이 돌때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뭐 1ms마다 된다. 그러면은 제가 W를 1초만 누르고 있어도 이 W 값이 플러스 1000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컨트롤 오프셋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구현했냐 하면은 W를 처음 누른 그 순간에 플러스 1을 지키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W가 눌리고 있었다면
플러스 카운터를 플러스 시키지 않는 식으로 그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워스프레스드라는 토글을 하나 추가를 해줬고요. 이 워스프레스드가 아닐 때에만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키도록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이 작업들은 WASD, 뭐 Q, E, 스페이스 각각 반복될 것이고요. 스페이스는 좀 특별하게 스페이스를 눌렀으면 모든 작업이 정지되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게 했죠. 그래서 그런 제자리 정지하게 하는 그런 함수를 따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 값이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이값 W가 한번 눌렀다. 그 다음에 A는 두번 눌렸고, 뭐 D는 세번 눌렸다라고 했을 때이 카운터 값을 실질적인 컨트롤 값으로 바꿔주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거기가 바로 calc rb step이라고 있습니다. 뭐 calculation robot step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 키가 몇번 눌렸는지에 따라서 오프셋의 이 스텝에 곱해진 만큼 이제 스텝 랭스로 변환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저희가 한번 누를 때마다 10만큼 바뀌게 해놨고요. 양옆으로 움직이는 거는 5만큼 바뀌게, 그리고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3만큼의 스텝을 주고 바뀌도록 제가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초기 위치에서 뭐 W면은 W와 S는 앞뒤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W를 움직인 만큼은 빼주고 S를 움직인 만큼은 더해주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 값이 최종 스텝 랭스가 됩니다. 뭐 위스트나 알파도 마찬가지로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스페이스 같은 거를 눌러서 모든 동작을 멈추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컨트롤 밸류 값을 0으로 초기화시켜 줘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값을 0으로 하는 것이 사실 초기의 값을 그대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기의 값을 넣어주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자, 다시 아까 제가 두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틀었었는데요. 이거랑 비슷하게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무한 while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무한 while문과 키보드 프로세스 가두 개가 같이 공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무한 while문에서는 그냥 while문만 해주는 게 아니고 1초 동안 기다려주면서 while문을 돌게 되는데요. 이때 이 키보드 프로세스에서 현재 컨트롤 값을 받아서 이걸 프린트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때 공유되는 자원의 이름이 이전 예제에서는 result라는 이 공유되는 자원은 queue로서 지정돼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공유되는 자원은 결국 컨트롤 오프셋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컨트롤 오프셋을 컨트롤 스테이터스라는 이름으로 큐 타입으로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 컨트롤 스테이터스가 실질적으로 이 키보드 프로세스와 무한 while 프로세스 사이에서 공유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key test라는 이 새로운 이 모든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클래스로서 묶어놨고요. 이 클래스 이름을 key interrupt라고 지정했는데, 그래서 key test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key test 안에 있는 command status가 공유될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것을 무한 while문 안에 인자로서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한 while문이 계속 돌면서 지금 제가 키보드 값을 누름에 따라서 바뀐 컨트롤 오프셋 값을 프린트에 출력하도록 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이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바이블렛에서 키보드로서 제어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게 들어갔느냐고 봤을 때 지금 이 메인문이 실행되면서요. 똑같이 키보드를 다루는 프로세스가 하나 실행이 됐고,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이 부분을 제가 메인으로서 전부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메인 안에 공유되는 자원인 key inputs에 command status를 넣어주게 돼서 이 메인 안에서도 command status 값들을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command status 값은 자, 이게 지금 queue 자료형을 사용해서 queue 자료형은 제일 하단에 뭐 queue 자료형은 뭐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의 값을 빼면 그 값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넣어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get을 한 다음에 다시 put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다른 자료의 구조를 쓰면 없어도 될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get을 한 다음에 이 값을 result dictionary라는 값으로 복사를 해두었고, 이 result dictionary가 저희가 계속해서 보았던 throttling의 position이라는 함수의
인풋으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네마틱 모션에 있죠? 트로팅, 게이트, 안에 포지션스. 에 보면 키보드 오프셋이 들어가 있고, 키보드 오프셋에 있는 그 밸류들을 가져와서 마치 파이블렛에 있는 그 디버그 파라미터인 것처럼 사용하게 하는 이런 예제를 만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코드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는 저는 키보드를 통해서 제어하는 것을 설명드렸었는데요. 키보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여러 이제 스팟 마이크로 AR을 만든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마치 뭐 엑스박스 컨트롤러나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을 통해서도 스팟을 조종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엑스박스 컨트롤러랑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 없어서 못했었는데, 이런 거를 구현하실 때이 파이썬에 있는 인풋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셔서 구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인풋 장치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파이썬에는 인풋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거. 이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멀티프로세스 키보드를 멀티프로세스 뭐 엑스박스 컨트롤러, 멀티프로세스 뭐 듀얼쇼크, 듀얼쇼크가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 이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직접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저희 이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키보드를 통한 원격 전후 양옆 제어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더불어 스레드와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해보고, 파이썬에서 멀티 프로세스, 멀티 스레딩을 하는 그 예제도 실제로 사용해봤고, 멀티 스레딩에서 GIL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점을 살펴보았고, 키보드 값을 인풋으로 받는 그런 것을 핸들링하는 파이썬 패키지인 키보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즉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